안녕하세요. 퀴드남마 이윤우입니다. 대한민국 5월 수출 무려 10.9%나 줄었습니다. 내려서 한국 여행을 취소한 외국인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바깥으로 수출도 안 되고 안으로 소비도 하지 않습니다. 버스 덜 타고요. 외식도 안 하고 해수욕장, 야구장 사람 없습니다. 내려서 무섭지만 공포 탓에 경제가 무너질까 걱정입니다. 내후 외환의 한국 잠시 후 들여다보겠습니다. 새정치 의원들의 막말을 잡겠다고 나선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또다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혁신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박주선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혁신이 뭡니까? 바꾸고 고치는 것을 혁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꾸고 고치는 것. 바꾸고 고치는 것을 하기 위한 혁신위가 출범하는 첫날 김경엽 의원이 비노는 새누리당의 세작 간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은 뭐 개인 생각일 수도 있고 혹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생각이 당내 주류 친노의 본심이라고 보십니까? 김경엽 의원은 수석 사무부총장입니다. 예. 막중한 당직자의 책임과 또 사명을 느끼고 있는 분인데 우발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에 우발적 발언이 아니다. 예, 평소에 친노의 가치와 생각, 분위기를 전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선 김경엽 의원은 친노는 없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예. 또 친노는 당원 자격이고 비노는 당원 자격이 없다. 또 새누리당의 세작 간첩이다. 예.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발적으로 그렇게 참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 친노의 분위기와 생각이다. 네. 평소에 예. 비노에 대한 평가고 예. 또 견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의원님 만약에 그 김경엽 의원의 생각이 평상시 친노의 본심이라면 당을 같이 하기가 힘든 분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혁신위원회가 예. 해야 될 일이 바로 친노의 이런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예. 친노를 해체하고 친노를 해체하려면 친노의 주장인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 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지난번 2012년 대선 패배 이후에 대선평가위원회가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당신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새로 집권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대선의 책임,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은 당직을 맡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친노 개파를 청산해야 되고 중도 개혁 노선으로 지지층을 확대를 해야 된다 하는 평가 결과를 전달했는데 그 묵살이 되고 완전히 평가 보고서는 휴지통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혁신위원회의 구성이 필요도 없고 혁신을 하려면 혁신 목표가 국민의 지지를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대선평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그 내용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친노 개파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수장인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의 출발이자 종착점은 친노 개파 청산, 문재인 대표 사퇴를 혁신안으로 결정해가지고 공표를 해야 된다. 그 외의 혁신안에 대해서는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의 컴퓨터 안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혁신안은 앞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책임을 지할 사람이 책임도 지지 않고 반성할 사람이 반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혁신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을 비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예. 꼼수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는데 혁신위원이라는 분이 730 재보선 패배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들이 무책임하다. 4.19 재보선 패배했지만 그대로 있는 문 대표는 책임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학 혁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우리 당의 정체성하고도 맞지 않고 선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이야기를 하려면 2014년 3월 달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 탄생을 했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730 재보궐선거 참패하고 난 뒤에 두 대표가 책임을 졌습니다. 그때는 그 책임지고 물러난 게 무책임하다는데요? 예,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예, 지금 정당의 모든 국민의 평가나 그 견해는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겠느냐. 전 대한항공 땅콩 해양 사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반성을 하고 사과를 했더라면 이렇게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내진 않았으라고 생각됩니다. 예.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예. 그것이 바로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고 전제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예. 잘못과 그 반성, 책임에 대한 국민의 상식적인 요청마저도 거부한다면 이 당이 국민의 상식을 외면하고 국민의 상식도 모르는 당이라고 평가를 받을 텐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시 거듭 태어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예. 당이 거듭 태어났다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 뭔가 그런 걸 바꿔야 되는 바꾸려고 하는 만든 모임이 혁신인데 혁신이 분들에 대해서 초록은 동색이다. 그리고 이동학 혁신위원 이런 말을 들어보면 지금 혁신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이 친노 개파를 유지하는 듯한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혁신위원 대부분들이 운동권 내지는 친노 성향을 가진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친노의 생각과 다른 비노의 생각을 혁신의 하나의 방향으로 받아주겠느냐 하는 점에서 회의감이 있고 예. 지금 혁신이 지금 공천 혁신이고 물갈이가 혁신이 아닙니다. 4.29 재보궐선거 참패는 친노 패권 정당 예. 청산이 안 됐고 친노 수장의 패권 청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이고 예. 회초리였는데 그 국민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진단을 해가지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 혁신 운운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시간 벌기 내지는 책임 회피의 국면 전환을 위한 예. 수단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골마 터진 부분은 그대로 두고 생사를 드러낸다. 개파주의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대로 두고 멀쩡한 의원을 쳐내려고 한다.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잘못된 부분을 예. 새롭게 고쳐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인데 골맞고 터졌고 또 썩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외면한 그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예.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도려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생사를 뜯어내가지고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을 뿐만 아니라 예. 머리 아픈데 처방을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는 외면하고 아무런 아프지도 않는 배 아픈 약을 좀 지어주는 그런 혁신을 하고 있어서 이건 국민의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는 예. 김상곤 혁신위원장 나름대로 뭐 굉장한 혁신의 의지는 보였는데 말씀을 천천히 들어보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위원회는 해당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잣대를 세울 것입니다. 공직선거는 물론 당직 인사에 있어서 해당 행위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뭔가 뭐 말을 잘못하거나 뭐 막말한다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공직 선거에 책임을 지게 하겠다. 공천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물론 혁신을 하는 위원회의 장인 김상곤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 막말이 우리 소속 당 국회의원들이 품위와 인품을 훼손을 해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것이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만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예. 또 그 제재의 내용이 공천을 안 줄 것인지 무슨 당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것인지 하는 것은 혁신의 위원들이 논의해가지고 발표할 일인데 예. 지금
그것은 지연 말단적인 일이고 예. 지금 막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겠다는 것이 그 혁신이니까 그래서 출발한 겁니까? 그걸 목표로 출발한 혁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고 예. 그리고 좀 예, 김상곤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입니다만은 예. 마치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일 뿐이지 독단적으로 어떤 혁신안을 결정질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그 문제를 가지고 마치 결정된 것처럼 마치 그 집행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하신 것도 그건 월권이다.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심지어는 조경태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 공직에 대한 공직선거에 불이익 준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위가 공천 심사 또는 공천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쓴소리와 당을 위한 쓴소리와 만마를 구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싸잡아가지고 무조건 막말이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의 그 엄중한 경고를 외면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것이 과연 무슨 혁신을 할 수 있는지. 방금 말씀을 좀 들어보면 혁신위가 혁신위이지 공천위가 아니다. 뭔가 좀 오버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상황을 중재를 하고 봉합을 하고 할 위치가 됩니까? 혁신위원회의 그 기능과 역할은 그 부분이 아니죠. 예.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막말에 대해서 제재 규정이 만들어가지고 근데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김상곤 위원장의 말도 틀리진 않았습니다. 예, 다만 예, 예. 합의적 기관에서 아직 논의조차도 안 된 일을 가지고 마치 결정이 된 것처럼 그리고 김상곤 위원장의 의지와 가치는 무조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것은 예. 혁신의 방법도 아니고 예. 혁신회가 추구하는 목표하고도 좀 다소 다른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막말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태 의원 말씀이 맞죠? 예. 혹시 김상곤 위원장께서 찾아와가지고 의원이 좀 도와주십시오. 되게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아, 그런 일 없습니까? 예. 예. 김상곤 위원장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곤란하신데. 근데 뭐, 좀 막말 얘기해서 사실 일부 비노라든가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쁘다라고 했던 게 간첩 발언한 거하고 박지원 의원이 당에 대해서 몇 마디 하신 거를 같이 막말로 예를 들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이. 그 박지원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공감하시는지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우리 새정치연합의 몇 개 그룹에서 분당, 신당 창당위원회 사무실을 내고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 그룹 내에서 신당 준비를 창당을 하고 있다. 아이고, 예. 예. 상당히 깊숙하게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딱 잘라서 그런데 앞뒤로 보면 집이 이 정도 위험하니까 당이 단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김경애 의원의 간첩 발언, 세작 발언과 박지원 의원의 이런 분당 움직임이 있다. 이 발언이 막말입니까? 같이 둘 다? 김경애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이고 또 왜곡된 이야기입니다.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예. 우려를 전달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있는 그대로 현실과 사실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막말이 될 수 있습니까? 김경협 의원의 발언은 본인 말대로 우발적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비노에 대한 모욕이고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예. 당의 단합을 해치는 예. 정말로 또 해당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 친노를 비호하는 혁신의 방향을 정반대로 예. 이야기하는 부분이어서 좀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박지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실제로 그게 사실이다. 있는 그대로 현상입니까? 구체적으로 뭐 네 군데, 세 군데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주로 만나면 이대로 되겠느냐. 예, 가능성이 없는 정치 집단에서의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대안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정치인의 책임이고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혁신위부터 해서 친노, 주류 이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여다볼 순 없지만 말씀을 좀 들어보면
뭔가 물갈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도 얘기를 하고, 조국 교수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함자만 듣고 얼굴만 봤지 뭐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습니다. 예, 조국 교수도 혁신위원인데요.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짧게 한번 들어보시죠. 그 야당의 현역 교체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45%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예, 예. 호남 경우에 있어서는 25%에 머물렀습니다. 호남 민심들은 새 정치의 혁신과 변화를 바라고 있는 상태인데 한 예. 40% 정도는 적어도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 4선 이상의 중진급들은 상당 부분들은 스스로 물러나 주시는 게 맞다. 당에 완전히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기 전에 외곽에서 일종의 훈수 정치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호남 다선은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또 혁신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혁신위원장이 될 뻔한 분이고요. 원래 친노는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본인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항상 호남을 때리고 짓밟고 호남을 구태로 몰면서 자기들을 정당화해온 것이 전략이고 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조국 교수께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쳐야 할 썩고 골마터진 부분이 수없이 많은데 예. 지금 공천심사 계절도 아닌데 예. 그것도 특정한 지역 호남만 가지고 몇 프로 이상을 교체를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실 거, 왜 그러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분이 친노를 대변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뭐 학문적으로도 훌륭한 분이고 인품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이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친노와 매우 가깝고 친노 예. 성향을 대변하는 그런 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예. 자꾸 호남 물갈이를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호남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폭적인 지지만 해주고 중진 의원이나 중량감 있고 경륜 있는 의원들은 배출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대선 가도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통합이 된 예. 공정한 사회를 말씀하셨는데 예. 저건 공정한 사회 말씀도 아니고 아주 저급하고 천박한 지역주의를 좀 선동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뭔가 뭐 공천 혁신이 됐건 무슨 전반적 혁신이 됐건 이래가 좀 총선 안 되겠는데요? 다들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아직도 쉽지는 않고 어려운 일이겠고 기대도 않습니다만 아까 친노 개파를 청산하고 그러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를 하고 대선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책임질 사람 책임지면서 중도 개혁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고 다시 말하면 건전한 진보 합리적 보수가 융합이 되는 정당으로 예. 지지층을 넓히고 그리고 친노 개파가 말끔히 청산이 되는 그런 혁신안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제시를 한다면 그때부터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거듭 태어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사명이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지극히 저는 회의감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혁신위가 그는 개파주의든 당내의 썩은 부분을 없애는데 실패를 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국민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국민이 미련을 버리고 일반적 지지계층이 다 이탈을 할 것인데 성공을 하겠습니까? 총선에 승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대선에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불임정당이고 예. 앞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정당인데 그렇다면 여당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대안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이고 사명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뭔가 역할을 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말은 혁신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막말과 전쟁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그런데 이 막말을 잡을 심판위원, 네? 대표적 막말 인사를 임명했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은 뭐 막말 안 하시죠? 아, 저희도 점잖은 사람들이죠. 네. 예. 근데 서화숙 윤리심판위원,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일단 뭐 한국일보 이제 기자를 하셨고요. 주로 예. 문화부 쪽에 계셨습니다. 문화부 쪽 기자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임 기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한국일보 퇴사를 하셨는데, 예. 그동안 뭐 주로 정치적 주제를 가지고 많이 칼럼도 써오시고, 예. 특히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야당에 조금 그 지지하는 쪽 입장에 그런 칼럼들을 많이 써오셨어요. 특히 이제 지난번 그 김현 의원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때도 이제 좀 김현 의원을 옹호하는 그런 이제 칼럼을 썼다가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또 반발하고 뭐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뭐 최근에 뭐 여당도 야당도 계속 막말이 너무 논란이 돼서 이분이 뭐 저희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데 이분이 과거에 한 얘기들을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좀 말씀이 좀 심하시더라고요. 도둑 뭐 박근혜는 좀 진짜 심한 말씀을 저렇게 계속 하셨고 예 유황구 전 총리에 대해서도 뭐 이런 얘기를 SNS라는 게 결국 문자 남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또 보면 뭐 쳐드시는 예 국회의원이냐 이런 얘기하면 같은 진보 진영 아닌가요? 예? 사실 이제 SNS를 저도 하긴 하는데요. SNS 안에서 저런 막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분노를 표출하는 건 자유겠으나 그것들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해야만 많은 좋아요가 눌러지고 많은 또 트윗이 또 팔로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좀 그 부합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서화숙 의원이 뭐 지금 제가 보던 정치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거나 또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도에 어긋나는 막말하는 건 제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총선 19대 총선에서 그 김용민 의원 후보 예. 노원구였죠? 나와서 떨어진 것도 과거에 했던 그 팟캐스트에서 막말했던 것이 드러나서 그렇게 낙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뭐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에 찬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뭐 자유니까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차후에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조직에 몸담거나 또는 정치적인 지향점을 보일 때는 돌아온 화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서 의원의 말은 이제부터는 저런 말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저런 말에 대해서도 당에서도 조금 주의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분께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비판을 많이 하고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뭐 티셔츠도 막 입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 체제를 출범시킨 이후에 여러 인선들을 보면 다 자기 사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안병우 그 심판원 위원장도 원래 이제 이 외부 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심판원장이 이제 아마 예. 지명을 하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아마 본인도 처음 봤다 그래요. 서화숙 위원은. 예. 그러니까 처음 봐서 도대체 누가 임명했냐도 이분을 누가 임명했냐 이런 데 대한 또 당내에서 논란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뭐 같은 언론인이지만 그 언론이라는 게 사실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죠. 그렇지만 얼마만큼 자제하고 또 정화 순화시키고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또 여기가 지금 윤리심판원이잖아요. 예. 아니 의원님께서는 또 정치 국회 네. 활동하셨으니까 의정 활동하시면 저렇게 좀 감정이 저렇게 세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 그 감정이 북받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저런 수위의 막말은 아무나 하는 막말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혐오 발언 뭐 제재법과 관련한 뭐 논의를 하고 있다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뭐 이걸 법으로서 제재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정치 문화와 관련된 것인데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다든지 아니면 정치인 주변에 어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이 발언은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비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모방 심리가 굉장히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으로.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기서 태어나서 사회화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도 있지만 귀화를 한다거나 또는 성인이 돼서 여권을 받는 이제 여러 형태의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이게 한국 사회인가 보다 잘못 오도하거나 예. 오해하는 그래서 잘못된 사회화가 되는
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그런 그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번을 기회로 앞으로는 안 그럴 거라 그러는데요. 그 저의 일천한 정치 경력뿐만 아니라 계속 되어 왔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떤 계기로든 이게 좀 자성하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티즌들이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이게 뭐 여야 특정을 겨냥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만 옳다 이런 네.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들은 막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내 말은 다 맞고 맞습니다. 내 말과 아닌 사람은 적이다 이렇게 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정치 지형에서도 그렇고 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진영 논리 아니겠습니까? 진영 논리는 자기가 속한 진영의 논리에 누구 하나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를 하면 과거에 동조했던 사람조차도 적으로 바로 매도가 됩니다. 이게 예. 이제 사실은 제가 뭐 여기 나와서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친노스럽다는 게 이제 그런 측면이 굉장히 문화가 강한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또는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정책 노선에 대해서 누구 하나가 아, 다 옳은데 10개 중에 9은 옳은데 한 개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예. 못 참는 거죠. 저는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여야 갈등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 안에서도 치유하기 힘든 이 이념의 간극을 만드는 거라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저런 식의 막말이 SNS상에서 막 횡행되는 것은 그렇게 더 강경하고 더 선정적이고 막말을 해줘야 지지자들은 또 열정적으로 열성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건 악순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치를 담당하시는 분들이거나 정치 지향적인 분들은 예. 그런 것들에 좀 벗어나서 진영 논리나 뺄셈의 정치나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점잖게 하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하거나 자기 예. 주장에도 일부 비판할 점이 있으면 그것을 공손히 듣거나 상대방의 비판을 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게 우리 정치 문화의 좀 단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관적 중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서하숙 이분도 뭐 내 말을 그렇게 볼 사람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라거든요. 그것은 이래 볼 수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다 막말이다라는 기준은 없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아마 그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사람한테는 나는 항상 강하게 비판해 왔다. 비윤리적이 비도덕적이라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은 본인 그렇죠. 본인의 기준이죠. 예. 그런 기준에서 비판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뭐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친노 패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폐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항상 자기 편은 다 옳고 상대 편은 다 나쁘다 이런 식의 어떤 정치 구조 자체가 지금 우리 정치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게 어떤 인기가 떨어진 이유도 보면 계속 그런 것들에서 갈라치기를 하기 때문에 남과 나를 갈라치기라고 상대방을 적으로 몰기 때문에 이런 건데 지금 새정치연합이 지금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거기다 또 이제 윤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당에 또 이러한 분들을 막말 심판자로 나서게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모순이죠. 예. 어떻게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정청래라든지 최근에 새작발언 하는 김경협 의원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요, 사실은. 예. 혹시 의원님 어떻습니까? 동료 의원끼리 네. 한 명이 막말을 세게 해서 욕도 먹고 지지자들은 열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마디, 아이, 왜 그래? 이렇게 한마디 합니까? 잘 안 하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 참 아까 말씀하신 그 이념적 근본주의라는 것이 이게 양단 간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끝에 또 진보의 끝에. 근데 사실은 이 사회가 건전하게 이렇게 발전하려면 중도 보수 예. 또 합리적 진보가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요, 종편에서도 상당히 그 자극적인 얘기가 꽤 나오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근데 뭐 그 계도할 수는 없는 일이라 하지만 정화할 수 있는,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막말로 이렇게 그 근데 사실은 이 공개하기가 참 막말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때문에. 너무 많아요. 뭐 종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런 막말들이 저 사람이 막말을 했다 문제 있다라는 지적은 사실 종편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예, 예. 제도가 되면 예. 자정작용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이 소화숙 위원 관련해서 한마디 했거든요. 심판원장께서 네. 위원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보시죠. 일부 한두 사람이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함으로써 그 얼음판이 깨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다 물에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이 발언은 송학숙 위원 얘기 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이렇게 막말하면 당이 깨지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막말 논란이 된 분이 들어가셨습니다. 본인이 몰랐나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안병욱 교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요. 예. 점잖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 사실은 그 과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안병욱 원장이 저 윤리심판 원장 된 것은 저는 잘한 인사라고 보는데요. 예. 아까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저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하숙 의원을 안병욱 교수가 저는 추천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다른 또 뭐 당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 인선이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또 이렇게 추천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한 통로로 왔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안병욱 교수 정도의 점잖음과 그동안에 살아오신 그 역정을 보면 만약에 서하숙 그 논설위원이 저런 식의 막말했던 걸 알려지게 됐을 경우 저는 안병욱 위원장은 따끔하게 한 말씀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근데 안병욱 네. 위원장조차도 네. 과거 공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에서 아주 그 좀 당을 좀 이렇게 아 그건 아닙니다. 비판 많이 받았죠. 제가 왜냐하면 19대 총선 때 안병욱 교수가 그 당시에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심위원장을 맡았었어요. 예. 제가 그때 비례대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뒷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 안병욱 위원장이 친노,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면서 친노 쪽에서 엄청나게 비례대표 쪽을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버티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버틴 결과가 나름 물론 결과는 그렇지 결과가요? 않았습니다만 예. 버티는 과정은 제가 충분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저는 과하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렇지만 예. 저 당의 구조라는 게 당권을 쥔 사람이 있고 당권을 장악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역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병욱 교수님은 저 윤리심판원장으로서 만약에 서하숙 의원이 향후에라도 예. 또다시 저런 막말을 하겠다면 저는 분명히 단호한 조치를 취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친노가 공천해달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방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부에서는 안병욱 교수님조차도 지금 뭐 가진 개편, 뭐 초록 동색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당이라는 게 구조가 본인이 어떻게 특히 이제 비례대표 공천위원장 정도 되면 본인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당에 움직이는 중심 세력이 있고 그 중심 세력 어느 정도까지 이제 물론 본인이 예. 방어를 하느냐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 속에서는 결국은 당의 어떤 흐름, 즉 친노의 흐름 속에서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부분 공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사실. 구조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 윤리심판위원장 예. 맡았지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갖고 있는가 그건 저는 좀 의문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 임명에 강행하려고 하다가 반발이 최재성 의원 의원께서 친노 범친노로 분류되십니다. 범친노세요. 정석윤 교수. 그러니까 범친노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시려다가 좀 미뤘다가 다시 또 강행하려고 합니다. 네. 원래 대표 입장에서 사무총장은 자기 사람, 자기 쪽 사람을 그렇게 심고 싶어 합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리심판원도 그렇고 예. 또 혁신위원도 그렇고 예. 제가 사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정황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데요. 예. 우리나라의 그 정당 정치라는 것이 교과서대로 보면 이런 막말을 했다는 것이 그리고 막말의 그 등급으로 볼 때 저거 거의 19금에 해당하는 등급인데 예. 저걸 심판원장이 지금 무슨 조치를 아직까지는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거기는 파워가 중요한 그 변수지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교과서적인 그런 정치 또는 어떤 그런 그 성숙한 그런 그 어떤 정당 민주주의가 완전히 확고히 정착됐다고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자기와 그 화학적인 그런 예. 그게 맞는 그런 사무총장을 당연히 임명하고 싶어 하겠죠. 예. 아니, 지난번에 김경엽 수석사무총장 때문에 그 난리를 쳤는데 지난번에도 꼭 친노를 갖다 놨는데 그 자리에 그분이 또 말씀도 심한 말씀 하시고 또 친노를 그게 갖다 놔야 됩니까? 최재성 의원이 친노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최재성 의원은. 그 다음에 이제 범친노인 건 맞죠? 예.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시니까 참선을 했기 때문에 범친노인 것 같고 비노보다는 뭐 친노 쪽이 가깝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대표로 선출된 다음에 재보궐선거 이후에 물러나지 않으면서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미리 일찍부터 공천을 해서 작업을 다 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위의 공천안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무총장 중심으로 공천을 위한 이 조직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문재인 대표가 자기 말을 잘 같이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김경엽 사무총장, 이번에 최재성 사무총장 이야기 나오는데 당연히 비누에서는 반대를 할 겁니다.
당연히 비준은 반대를 하겠지만 최고위원회가 지금 제가 볼 때 비정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미 두 명이 지금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제 1등, 2등으로 당선된 사람이 지금 주승용 의원하고 이 정청래 의원이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은 사무총장 자리를 지금 사실은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규가 바뀌어가지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의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노 최고위원이 반대하면 이걸 밀어붙이려면 굉장히 버겁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재성 카드도 아마 문 대표가 밀어붙이다가 일정 정도에 아마 타협을 보지 않을까 싶고요. 정치를 모르는 제가 봐도 김병엽, 최재성 이렇게 쭉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끼리 할 테니까 나갈 사람 나가세요. 이렇게. 까지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해서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 원내대표 나와서 떨어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친노적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최재성 사무총장이 될 경우에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이제 공천을 한다고 할 경우에 만약에 내 다음에 출마 안 한 사람이 공천한다.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불출마를 뭐 이렇게 공천 탈락시킨 사람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사실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카드를 내세워서 자기가 의도하는 어떤 참 물갈이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쉬운 거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비노 입장을 봤을 때는 출마하지 않은 사람이 칼을 휘두니까 뭐 항의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출마하면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최재성 카드를 비노 측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봐도 최재성 카드는 혁신의 측면에서도 좀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출마를 전제한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공천과 혁신의 방향이 옳기만 하다면 충분히 추진을 갖고 있습니다. 비노에도 있죠. 불출마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비노에도. 근데 지금 그 들리는 말로는 문재인 대표가 비노 중에 불출마를 전제로 사무총장을 제안한 사람이 지금 고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사무총장 정도를 하려면 정말 당을 위해서,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자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당을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불출마 정도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그 얘기 한번 오늘. 혐오 발언 제재법. 법이 참 대한민국 희한한 법이 나오는데 이 법을 그러니까 저희가 뭐 좌빨, 홍어, 이쪽 반대쪽 과맥이네요, 숙골. 이런 발언을 제재를 하겠다, 처벌을 하겠다. 이게 법으로 한다는 게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고 거기 보니까 종북과 지역주의와 관련한 혐오 발언을 제재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숙골이나 과메기 같은 건 제재 안 하겠다는 것이냐 또 뭐 이런 논란도 그러네요. 종북, 제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미 우리 법에 예를 들어서 뭐 모욕과 관련한 또는 명예훼손과 관련한 또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그 법들이 다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화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지금 이제 법으로 제정하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법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결론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태도와 문화와 그 내부의 어떤 그런 그 가치의 문제이지 이 법하고 또 나중에 이제 이 법이 또 위헌 소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러네요. 소지가 있어가지고 또 잘 안 될 가능성을 이미 많은 분들이 점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허경영 대선 후보가 불효자 사형이라는 공약도 법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 혐오 발언 제재법이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최종연에서 지금 강기정 정책위장이 그와 관련된 입법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발단이 된 건데요. 저는 이것을 보도한 일부 언론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혐오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입법 조치가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서 입법의 내용들을 논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또 좌빨하고 홍어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선적으로 다뤄보겠다는 것이지 과맥이나 뭐 이쪽에 숙골이라는 것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이것도 일부 언론에서 지나치게 야 야당에서 좌빨 홍어만 치고 그러면 숙골하고 과맥이는 안 치는 거냐고 몰아갈 필요 없다고 봐요. 그렇죠. 둘 다. 거기도 그 정당이 아무리 엉망이지만 그 정도 생각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연 혐오 발언을 법으로 제재하는 입법 조치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을 좀 같이 해볼 필요가 있고 설사 여야가 합의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가치와 기준 속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법적으로 좀 처벌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하고 성숙한 나라라면 이런 정도는 말열과 문화 속에서 하는 것이 법으로 하는 건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누구도 법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 이 법은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종북 이야기를 그도 못하게 하겠다는 법입니다. 종북 얘기를 그러니까 강기정 정책위원장이 이제 저하고 옛날에 만나서 누누이 이걸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종북 프레임 때문에 계속 선거 때만 되면 종북만 나오면 맥을 못 치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 말을 못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포장하느냐. 바로 이 혐오 발언 금지법을 통해서 종북 발언을 못하게 하겠다고 이제 프레임을 짠 거거든요. 그런데 종북에 대한 거는 제일 먼저 누가 쓰냐면 바로 노회찬 전 의원이 쓴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결국 2012년도 총선 대선하면서 야권 연대를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이제 종북
이라는 그런 어떤 오명을 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법 자체의 발상 자체가 조금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 자체를 누가 어떻게 네. 이게 입법화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김근식 교수님 말씀으로 처음에 해석을 했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주요 일간지에 언론 보도가 잘못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숫골이나 과메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의장 말씀이 우선 종북과 그다음에 그 좌빨을 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예. 있었고요. 오해인지 아니면 그게 본 의도인지도 모르죠. 네, 뭐 당연히 야당에서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이거를 그게 되겠어요. 혐오발언 제재법으로 하기 전에 네.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우리부터 혐오발언 안 하겠습니다 선언했으면 오히려 정치적 효과는 더 크지 않을까 이런 말씀. 생각이 그러니까 예. 여야 정당이나 정치 문화가 성숙되려면 저런 방향으로 풀어야죠. 밥발 예. 숙골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상대방이 나를 욕하는 건 맞겠다고 내가 욕하는 건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건 누가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강기정 의장이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다고 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 그런 정치적 의도와 계산이 깔린 건 분명히 맞는 것일 거고 예. 따라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당연히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 이것을 입법할 것인지 입법한다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진보 보수가 합의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막말 수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신 김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까? 짧게 한 말씀 주시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법적인 해결하고 정치적 해결이 있는데 짧게 대답하라 하시니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실 것 같습니다. 하실 것 같다. 네. 원칙대로 하면 거부권 행사하셔야죠. 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좀 다른 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할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는 제가 볼 때 옳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법 개정안 요구 를 요청으로 바꾼 그 하나만 바뀌어서 안 된다라고 한 국회법 개정안이 세 분 공통적으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실 것 같다. 그 위에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그 파장이 생기면 그때 말씀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메르스 공포, 메르스는 임종의 순간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 을지대병원 중환자실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편지로 임종을 대신해야 했던 자녀, 남편 사연 국민들이 따라 울었습니다. 공포로 인해서 한국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전병률 질병관리본부장 전 박태경 식품의학 칼럼니스트 심정숙 문화각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네. 그 내용을 먼저 좀 알려주시죠. 이렇게 네. 누가 병에 걸렸고 누가 격리자길래 임종을 왜 못했는지. 네, 이달 초였습니다. 6월 4일 날 대전 을지대병원 예. 거기 역시도 감염 병원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요. 어쨌든 대전 을지대병원에 메르스는 아니고 뇌경색으로 입원을 하신 65세의 어머님이 계셨는데요. 그때 이제 한 나흘, 그러니까 나흘 정도 후에 대전 을지대병원이 그 메르스 경유병원, 메르스가 나온 그 확진 병원으로 확인이 되면서 병원 그 환자와 의료진 전체가 격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병실에 계속 입원실에 계시고 간병을 하던 가족들은 자가격리자가 되면서 나흘마다 이상가족이 됐습니다. 어머님 되게 중증이셨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흘 후에 그렇게 자가격리가 된 다음에 가족들은 그렇게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의료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소식을 듣고 있는 와중에 어머님이 12일 날 상태가 악화되셔가지고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아서 그 한 이틀인가 한 6월 12일인가요? 예. 그때쯤에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가족들한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 사실을 듣고 그 남편분이시죠? 남편분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이 말을 꼭 편지로 써서 그 내가 임종 때 같이 못하더라도 내 아내한테 꼭 전해달라 그러면서 간호사한테 그 구두로 편지를 읽어줬고요. 그것이 이제 간호사가
아, 이분께서 65세 이 내경대 예. 어머님께서 어제 사망을 하셨거든요. 어제 오전 9시쯤에 10시쯤에 간호사들이 이 아버님의 편지를 읽어드렸고 그로부터 아이고. 5시간 후에 숨을 거두셨다고 남편의 합니다. 남편의 편지 이렇게 네. 있네요. 가난한 집 시집 와서 아이 그동안 네. 키워내고 아니 그런데 임종 방어복 입고라도 하면 안 됩니까? 그러게요. 저는 사실 좀 이 상황이 조금 과하다고 좀 느껴집니다. 예, 방어복을 입든지. 아,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자가격리 상태라고 하면 말이죠. 그 자기 집에 있을 때부터 그때 방어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를 타고 택시를 자기 자가용을 이용하든지 대중교통 안 되겠죠. 이용해서 가서 이렇게 임종을 지켜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 그런데 이제 제가 병원 측에다 좀 물어봤더니. 예. 예, 그 얘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언제 돌아가실지 좀 몰랐어요. 아, 상황 자체가.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방호복을 입고 벗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또 입고 벗는 상태에서 또 감염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걱정이 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아마 그렇게 임종이 임박한 상황이었다면 방호복을 좀 입어서라도 대신 이렇게 가서 임종을 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아들도 엄마에게 편지를 썼네요. 근데 편지 내용을 보니까 참 뭐 저도 어머니가 있는 입장에서는 참 엄마의 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 아직은 우리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해 이 편지를 쓰는 마음입니다. 내가 직접 어머니 보진 못하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간호사가 대신 읽어주는 이 순간에는 내 목소리 들릴 것 같다. 이게 언론에 처음에 나왔는데요. 예. 언론에 나왔는데 사실 이런 사례가 꽤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사례 꽤 이런 사례가 한두 건 더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예. 지금 현재 그 환자가 이제 그 질병과 관계 메르스와 관계없이 입원하고 있는데 말이죠. 중환자실에 그 옆에 만약에 다른 환자가 메르스 환자로 지금 격리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병원 측에서 이렇게 임종 순간을 막지 못하도록 그거는 사실은 자가격리 환자도 아니 아, 저기 자가격리 대자도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도 지금 사실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메르스 환자 바로 옆에 있는 예, 다른 환자가 돌아가시려고 하면 그런데 이 사람은 가족들은 자가격리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방법이 맞습니까? 뭐 지금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왜냐면은 예. 그 어쨌든 그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돌발 상황이 생겨서 예. 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예. 또 그렇지 않아도 현재 중환자실에서 많은 또 이런 저 감염 사건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그 심정적으로만 본다면은 저분이 저기 임종하는 순간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들지만 또 냉정하게 말하면은 예. 어쨌든 저렇게 그 감염원을 그 계속해서 차단하는 것이 의료진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 하나만 또 궁금한 네. 게 메르스 때문에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네. 돌아가시면 균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단 그 체액에 예. 그 어떤 저 우리 그 우리가 보통 사망을 하더라도 그 인체 내에 그 체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체액에서 바이러스가 또 일정 부분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일체 그 또 염을 또 저희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신에 대해서도. 그런데 외국에도 다 예. 이렇게 합니까? 외국에도 뭐 환자 뭐 임종도 못하게 하고 돌아가시면 뭐 유가족도 못 오게 하고 그렇습니까? 미국이나 사우디도 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예. 지금 이 건에 관해서 예. 우리가 이제 그 사망자 또는 시신에 대한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가 이제 그 관계 전문가분들하고 또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최소한의 그런 저 접촉은 다 차단하자. 그렇게 해야지만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저 감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런 지침들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예. 저는 생각할 때는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염력이 예. 굉장히 높은 균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만약에 사태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염도 맞고 해야 될 게 맞는 거지만 지금 정부에서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아니 그렇게 감염력이 이렇게 높지 않은 바이러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정말 이 메르스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분의 염까지 하고 뭐 이렇게 염까지 맞고 하는 그런 예. 부분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그건 한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에볼라가 이제 확산된 그 직접적인 계기가 예. 그 시신을 예. 그 아프리카 주민들의 관습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다 만지고 하는 게 하나의 관습으로 남아 있었답니다. 그런 관습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에볼라가 결국은 확산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시신 그 이 만지고 닦고 하는 그 관습 자체를 금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종교적인 문화적인 차이로 또 충돌이 일어나요.
예. 그만큼 이 감염병에 의한 이 사망자의 시신을 취급하는 것은 간단한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신종플루 때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랬지 않습니까? 신종플루 때 사망한 사람이 독감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메르스보다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신종플루 당시에는 네. 인플루엔자거든. 인플루엔자이기 때문에 그 예.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시신에 대한 어떤 관리 조항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어찌됐건 저희 평범 국민이 볼 때는 인플루엔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입장에서는 뭐 사스, 에볼라, 신종플루, 독감 개인별로 굉장히 심한 독감들이고 네. 독감 때문에 수백 명 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백 명 죽을 때도 안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이 메르스라는 질병 자체가 네. 이게 뭐 그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어떤 거 경과 같은 게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 메르스는 지금 전혀 질병을 모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질병을 우리가 상대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질병의 어떤 그 원인 되는 바이러스를 인체가 접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거죠. 아, 근데 교수님 말씀 분명히 일리가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게 감염력을 중심으로 이게 따져야 되지 않을 문제가 생기. 사실은 이제 그때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염력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예. 훨씬 더 강했고 이거는 거의 비교하면 훨씬 더 감염력이 떨어지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만약에 그런 어떤 희생자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런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도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예. 드리면요. 그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시는 거는 보건당국의 권고사항이고요. 그 권고, 어떤 예. 예, 선제적 조치로 그렇게 하자는 거고요. 사실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꼭 매장으로 오셔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지금 법으로는 어떻게 강제할 그 도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그 지역사회의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시신 처리 과정에서의 추가 감염, 그 염하는 분들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또 확산되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되게 불행한 그렇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강제 상황은 아니,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정말 법적으로는 강제 예. 조항이 아니지만 우리 전체 공중 보건을 위해서 보건당국에서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계속 공포가 이어지고 있는 게 2m 안에서만 비말 뭐 감염이 된다 했는데 그런 얘기도 있네요. 60m? 60m인가요? 60m까지도 밀폐 공간에서 날아갈 수 있다. 60m면 한 그물 입구에 끝까지 더 날아갈 수 있는데 맞습니까? 저 얘기가? 그건 이제 그 실험실상에서 예. 실험실상에서 그 기침을 할 때 예. 우리 침방울이 이제 그 저 어디까지 확산되느냐 그걸 이제 그 고속 촬영 방법으로 시험한 겁니다. 공기에 떠 있는 침 비말이 어디까지 날아간다? 날아간다. 예. 근데 그 비말이라는 게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날아가는 거리가 달라지죠. 예. 예를 들어서 입자가 크면은 가다가 떨어지고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비말이죠. 그래서 그건 단 2m 정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그런 그 에어로졸 형태의 그런 것들이 60m까지 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더라. 예.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날아가는 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된 사실이죠. 네, 네. 그러나 그런 날아가는 입자들이 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감염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냐면 그 바이러스 자체가 네. 과연 그 입자 안에 있는 농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농도나 양이 아직까지 충분히 감염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좀 알려져 있는 국민들은 거죠.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 침들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신체 안으로 들어가서 감염이 된다고 사람도 이제 많이 죽는다 그러니까 겁도 나고 좀 불안하고 그 지금 법무장님 말씀은 네. 저 지금 국민 시민분 말씀은 과도한 걱정이다. 걱정 안 해도 네, 된다. 사실 정부 당국에서 이런 감염 경로를 예.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 기침도 기침이지만 제일 그 이 감염이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접촉 감염입니다. 예. 재채기 할 때 손으로 이게 얼굴을 가린다든지 그러면 이 손에 그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가 농축된 상태로 만져지거든요. 예. 그 바이러스가 오염된 걸 가지고 악수를 하거나 사람하고 만지거나 그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환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생물학과 교수님 한 분이 경희대 네. 연무질 감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연무질 감염이 뭔지 모르겠지만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네. 들어보시죠. 닫힌 공간에 환기나 대기 없이 감염자가 장시간 머물렀을 경우 연무질 감염이나 매개물 감염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연무질 감염이 뭡니까? 그러니까 연무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그 좀 안개 같은 그런 안개 같은 거 뿌연 거죠 이제 그게, 그래서
떠다닌다는 얘기죠. 예. 이번에 그 우리 일본 환자가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거기가 이제 환기구도 없고 배기구도 없는 상태에서 또 창문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을 거의 열질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오랫동안 그 이 환자분이 기침을 하면서 배출된 그 바이러스가 상당히 고밀도로 농축이 돼 있었을 것이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문을 열 때 그때 이제 바람에 의해서 그게 휩쓸려 나가는 게 이번에 예. 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럴 경우에 감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건 추정인데요. 예. 사실 그런 감염도 어느 정도 그 우리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명확한 감염 경로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했고요. 예. 그것보다 더 나쁜 게 사실 이 손, 그 또 뭐 각종 뭐 이런 저 청진기라든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접촉에 의한 감염이 훨씬 더 이 감염의 경로로서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네. 공기 감염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뭐 없다고 확인이 된 게 없죠. 근데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공기 감염이 아니고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설령 지금 네. 물론 이제 그거는 일어나지 않아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되더라도 지금 병원 내 감염처럼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네. 오히려 굉장히 아주 그 일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날 거다 하는 그런 예측이 많아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거는 아마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모든 게 밀폐된 공간에서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밀폐된 예. 공간에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굉장히 우리 그 대기란 게 엄청난 그 희석원이 되지 않습니까? 희석이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양 자체가 굉장히 확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 그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예, 예. 최근에 이제 그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 예. 그 당국의 통제권 범위 내에서 많이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대표적으로 순창마을 예. 할머님이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마을을 폐쇄했지 않습니까? 예. 또 옥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다행히도 그 할머님으로부터 접촉한 사람들이 한 명도 감염자가 안 생겼어요. 아직은. 예. 그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이렇게 개방된 사회에서의 활동을 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비록 환자일지라도 배출되는 그런 양과 또 그 어떤 농도라든지 환경이 많은 영향이 있다는 거죠. 네. 예. 일반 환자, 환자 주위 환자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네. 일반 환자는 가장 먼저 생긴 환자 아닙니까? 네. 네.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반 환자를 보통 우리가 예. 그 인덱스 환자 또는 페이션트 제로라고 이렇게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역의 어떤 그걸 세울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환자예요. 아직도 왜 안 났습니까? 예, 근데 처음에 이분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가 예. 그러다가 뭐 심지어는 에크모도 달았다고 하죠. 에크모도 달아서 있다가 에크는 뗀 상태입니다. 지금 예. 뗐는데 그러고 나서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 정도면은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최근에 와서 또 상태가 조금 더 많이 나빠졌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오랫동안 달았잖아요. 인공호흡기 때문에 그 나타난 어떤 체력적인 저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 물론 이게 전부 다 해당되는 건 예.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질환은 한 달 정도가 보통 고비거든요.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살아날 사람들은 되게 살아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 이게 사우디 경우의 얘기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사망까지 이르는 시간이 보통 한 10여일 정도였어요. 사스브는 20여일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좀 짧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10여일 정도 했는데 지금 한 30일 정도가 훨씬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바이러스의 독성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지병이죠. 기존의 지병하고 예, 플러스 예. 이제 그 어떤 인공호흡기 문제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 기자. 네. 가장 걱정이 35번 네. 환자 일명 메르스 의사라고 네. 부르는 분. 그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상태입니까? 그 폐가 그 염증에 많이 생겨가지고 그 폐 기능을 대신해 주는 그 기계죠 에크모를 에크모. 계속 네. 달고 있는 상태시고 역시나 아직 기계 호흡에 의존을 하고 있고 참 이게 말씀드리기도 좀 모호하지만 되게 불안정하지만 안정한 상태라고 불안정하지만 안정된 상태. 네 어떻게 갈지 지금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생하실 가능성과 아니면 더 아니면 위중하게 가실 가능성을 한 반반 정도로 보고 의료진이 지금 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그 부분을 치료하는데 지금 뭐 열중이 하신 것 같고요. 혈장 치료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혈장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좀 늦었고 예. 또 뭐 소용이 예. 없다. 예. 혈장 치료를 받고 한 그런 이유를 봐도 그만큼 위중해서 이제 그렇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이분이 지금 감염된 지가 벌써 꽤 됐잖아요. 꽤 된 걸로 보면은 이달 말까지 이분의 면역력을 통해 가지고 이달 말까지 그러니까 이 병을 이겨내시면 그러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이번 그 많이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달 말까지 한번 예, 아주 그분이 뭐, 저도 정확하게 확인은 아니지만 1년 결혼한 지 1년밖에 신혼이다라고 네. 해서 더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힘드신 분이 격리된 아까 격리 마을 있죠. 저희가 네. 격리된 마을 전남인데 이장님 말씀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네. 저희 들어보니까 저희가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지나가니까 뭐 일이 다 쳐지고 농사 지은 사람은 이 못 심은 거는 그냥 일부잖아요. 들판에 나가서 뭐 물이 넘는다든지 물도 받아야 된다든지 풀도 베야 된다든지 뭐 쥐구멍이 난다든지 뭐 너무 일들이 밀려있고 하니까 진짜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릎 수술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참 그분들이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데 고통스럽게 동네에서만 이렇게 조금씩 그 마스크 쓰고 동네만 조금씩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거든요. 전국에서 올해 77 대신 이장님이신데요. 네. 저 원래 말을 찬찬히 하시는데 저 전화 연결하기 직전에 굉장히 흥분을 하셨답니다.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는데 강아지가 뭐 격리돼 있고 활동도 잘 못하고 못 돌보면서 더위를 먹어서 네. 그 때문에 속상했던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내일 다행히 예. 폐쇄가 풀린다고 아, 합니다. 풀립니까? 그러니까 14일이 지났기 예. 때문에요. 지금 최대 잠복기를 어쨌든 2주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8일인 내일 그 풀리시고 내일부터는 이제 일상 생활로 돌아가시게 되겠죠. 그런데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잠복기가 14일 이상도 나온다. 14일 지나서 네, 네. 병이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14일 만에 해제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예. 현재까지 그 전 세계에서 예.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발생 국가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세계 보건 기구와 또 미국의 그 이 질병 예방 통제 센터가 만든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고 현재로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이제 그 자료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예외적으로 16일, 17일 또 18일까지도 이 증상을 보여주는 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그것들을 과연 언제까지 어떻게 적용을 할지는 좀 더 기간을 갖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18일까지를 다 저 잠복 기간으로 해가지고 모든 대상자들을 다 그렇게 격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가 14일까지는 하되 그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이 격리 해제가 되더라도 예.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잘 체크해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예. 것이 낫겠느냐? 그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역학조사 결과가 아주 중요한데요. 예. 만약에 A라는 환자가 지금 있는데 20일 만에 발병을 했다. 증상을 나타냈다. 이러면 20일간 어떤 그 잠복기를 거친 거 아닙니까? 예. 원래는 14일이라고 그랬는데. 예. 예. 그럼 상당히 길어진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에 감염이 됐을 때 바이러스 양이 아주 작아가지고 이게 충분히 증상이 이를 때까지 그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예, 예. 첫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헷갈린 역학조사 결과가 많이 헷갈려서 중간에 다른 감염자에 의해서 이 감염자가 아니라 다른 감염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면은 사실은 14일 이전에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저 걱정인데요. 저희가 잠시 이 부분 경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메르스 발생 이후에 전통시장 매출액이 50에서 80% 줄었습니다. 전통시장 가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질병 자체가 지금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그 위험 요인이 노출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뭐 학교를 간다든지 또는 시장을 간다든지 예. 이런 야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위축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겠습니다. 네. 전통시장 매출액이 제일 많이 줄었고요. 네.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국 평균은 아닌데요. 메르스가 한 번 정도 발생했던 평택부터 해서 이런 지역들은 소상공인들, 정말 서민들이죠. 매출액이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예. 그 순창 마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거기가 지금 한참 블루베리 수확 철이라고 합니다. 특산품이 블루베리 오디 복분제인데 예. 6월에 수확을 안 하면은 이 1년 농사를 다 망치는 그런 어이.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그 순창의 그 장덕리 마을 주민들이 더 지금 애가 타고 막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다행히 정말 아무 감염자 없이 격리가 해제되면 정말 이제 바로 수확을 하시게 되겠죠. 예,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버스 지하철 안 타고요. 식당, 야구장, 해수욕장 사람이 없는데 아직까지 과학적으로는 버스 지하철 타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고 버스는 이렇게 밀폐된 좁은 공간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 기침 예절을 잘 지켜주셔야 기침 예절. 돼요. 그래서 예. 본인이 기침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혹시 또 그런 상황에서 기침을 하더라도 반드시 고개를 숙인다든지 소매를 다시 한번 가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야구장이나 해수욕장은 완전히 트여진 공간이니까 거기서는 감염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이 여태까지 한 건도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조금은 좀 마음이 좀 불안하더라도 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도 안 받고 예.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5월 수출, 5월달 수출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10.9%인데 이렇게 내수까지 위축이 돼서 과도한 공포가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농가에는 정부가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 주말에 식당도 가시고 해수욕장에도 가시고 야구장도 가시고 나들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